네, 안녕하세요. 지리박의 대충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낚시꾼들이라면 매일 먹는 서민 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짜잔! 바로 랍스타입니다. 이거 시야방조제 가면 불가사리만큼이나 자주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매일 하루 세끼 반찬으로 질리도록 먹어봤을 텐데, 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미안해요. 뻥좀 쳐봤어요. 이거 마트 가서 거금 19,800원이나 주고 사온 거예요. 아, 사실 5년 전에 미친 척하고 친구들하고 돈 걷어서 역삼동 뉴욕 랍스터에서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돈 주고 랍스터를 사온 건 처음인데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요리하다가 망칠까봐 겁이 나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제일 쉬운 랍스터 버터구이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머리를 가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너무 잔인하니까 음영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담력을 키우셔야죠. 헤이, 헤이. 네, 이게 미국산이라 영어로 해줘야지 됩니다. 음영하신 것 같으니까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잘릴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데? 어우, 이거 가위도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자르지? 네. 왜 물이 나오지?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고, 어휴, 너무 작은데? 어?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대충 구겨 넣을게요. 뭐막 하얗게 뭐가 올라오는데 이거 상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상인가? 이거 뭐야? 큰일 났어요. 아, 이래. 네, 2분 정도 지났는데, 예, 꺼내서 찬물에 살짝 식혀보도록 할게요. 아, 무거워. 먼저 다리를 뜯으라고 돼 있는데, 아직 들이었나? 그리고 요 작은 집게발을 살짝 꺾어서 살짝 틀어주고 살짝 아씨, 살짝 땡기면 이렇게 살이 나오고요. 그리고 랍스터 가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위 쓸게요. 아우, 그냥 가위는 안 되네요, 이게. 큰일 났네요. 이렇게 끝에를 살짝 자르고, 왜 이렇게 물이 나올까요? 살짝 자르고, 아이씨. 이렇게 자르라고 나와 있는데, 안 잘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아, 손 아파. 이렇게. 이야! 아, 여러분들. 사드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유! 예, 네, 간단하죠? 아이씨! 예, 이렇게 살이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살만 잘 발라내서 접시에 놔줄게요. 간단하죠? 아, 예, 발은 이런 식으로 발라내면 되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 손질은 이렇게 머리랑 몸통을 잡고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이러면 안 되는데 꼬리만 이렇게 잘라갖고 예, 어우, 살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씨. 배를, 이렇게, 갈라, 주고요. 예, 조금, 더러워 보이죠? 괜찮아요. 제가 먹을 거예요. 제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조금 더러워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주워서 3초 만에 주우면 깨끗해요. 네, 2초 만에 주운 것 같아요. 아따가, 아따가 씨. 이렇게 그대로죠 아직.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살이 이렇게 쏙쏙 빠집니다. 이렇게 어우 어마어마하죠 지금 살이. 네,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어우 내장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운데요. 일단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모아보도록 할게요. 머리에도 살이 네, 없네요. 네, 없어요. 보시다시피 요 작은 다리는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요런 밀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살이 얼마 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살들도 아까우니까. 짜잔! 네. 요게 지금 19,800원어치예요. 보이시죠? 아, 이제부터가 진짜 요리 시작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다 버터죠. 녹여줍니다. 먼저 두꺼운 다리살부터 네, 그냥 다 때려 넣을게요.
네, 지금 모양이 약간 그지 같은데, 요리는, 요리의 완성은 사실 플레이팅이죠. 플레이팅만 잘하면 맛있어 보일 거예요.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을 조금 넣고. 네,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완성이 됐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살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네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네요. 아마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500만 원 정도 하겠죠? 아, 이런 건 너무 비싸서 이재용 회장도 자주 못 먹어요. 백종원 씨한테 평가받고 싶네요. 아마 맛보면 어떻게 해슈? 비법 좀 알려줘요? 할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아빠 술안주, 어린이 간식으로 10년에 한 번씩 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해 먹으면 거지돼요. 이제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해서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찌리박의 대충 요리 끝. 다음에 봐요.